제가 얼마 전에 공부해드렸던 그 캐터피사의 매직 레이스 끈 120cm짜리입니다. 120cm짜리 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105cm랑 그다음 120cm도 같이 그 공동 구매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일본 캐터피사에서 직접 저희 그 공동 구매하고 그다음 제가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성인 230 이상 사이즈에서는 120cm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의견을 보내와서 일본 측에서 저희가 공동 구매상에 105cm를 신청을 받긴 했지만 전부 120cm로 공급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5cm짜리 물론 그 제품을 C3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요게 제가 요 120cm짜리의 제품의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인데 오늘 이 끈을 제가 착용하는 법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슬레타의 끈을 뺐습니다. 끈을 뺐는데 A005에 A005에 있는 끈은 이렇게 지금 캐터피사의 120cm랑 이렇게 대비를 하면 캐터피 제품 매직 레이스에 비해서도 이게 한 10cm 이상 더 깁니다. 현재 기존의 아슬레타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보면 길이가 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슬레타고 이게 캐터피인데 뭐 한 15cm 이상 더 길다고 해야겠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슬레타 끼워져 있는 거는 한 135 정도 되지 않나. 그 정도 뭐 제가 자로 재해봐진 않는데 어쨌든 이것보다도 이 캐터피가 조금 더 짧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대강 체결을 한 상태는 요 정도의 매듭이 요 발을 구성을 한 걸 보면 그 정도 되니까 105cm는 어떤 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짧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본에서 120cm 끈을 사용을 하도록 우리한테 얘기를 했냐 하는 거죠. 요 제품은 요 뒤쪽에 캐터피사 제품을 보면 여기 신발끈의 위치에 따라서 신발끈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강도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야지 이 신발끈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 끈의 구멍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나중에 다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초록색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초록색 보라색 그 다음에 위쪽에 다시 초록색하고 섞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아래쪽 신발의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초록색이 사용된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서 1, 2, 3까지는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묶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에서는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묶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쪽에 위쪽 부분들은 이제 적당한 강도를 요 중간 정도의 강도를 유지시켜라 하는 게 이 캐터피사의 끈의 기본 원리예요. 뭐 이유는 역시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 위쪽 부분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묶으면 이 그 혈류 방해 다시 말하면 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을 타이트하게 묶는 이유는 발의 혼전체의 홀드성을 높여서 발을 위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역시 입안골 쪽을 약간 들어올리거나 아치를 들어올리면서 발가락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끈이에요. 그래서 이 102mm 끈을 120mm 끈을 20cm짜리 이 끈을 제가 테스트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당겨보면 그냥 탄력이 있구나 아슬레타처럼 T6에 근데 제가 하나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끈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말하면 텐션을 가장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끈의 신축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특이하게 없고 시작 부분 신발끈이 묶어지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신발끈 가운데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만 이 탄력이 있고 중간 부분에는 탄력이 없어요. 이 부분 얇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끈의 이 부분이 아예 끈이 이렇게 하면 늘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요 양쪽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마주치는 부분이 그게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끈을 강력하게 체결을 하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발 거는 실제로 끼우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기존의 순정을 빼버리고 이걸 끼운 건데 여기랑 여기는 탄력이 있어요. 끈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도 했는데 세 번째 지나면서부터는 탄력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늘어나지 않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신발에 그 끈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체결을 했을 때 피감이 완벽해진다 하는 게 이 캐터피 쪽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끼워보면 직접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1005를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발이니까 TF 중에 하나니까 여기를 이제 대표 모델 내서 제가 한번 끼워볼 건데요. 주룩 당겨오는 소리가 이게 지금 탄력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런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끼웠고 첫 번째 구멍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을 끼워서 이제 적당하게 당겨주고 양쪽의 길이 비율을 맞춰주고 하나씩 끼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전히 탄력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끈까지도 끈구멍을 통과했고 요 단계에서도 탄력은 이쪽 부분이 약간 남았어요.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부분이 딱 되면 여기가 탄력이 없는 부분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탄력이 없어요. 이 부분을 이제 끈을 묶을 때 강하게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짝 당겨주라는 겁니다. 1번 측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 이제 네 번째 구간으로 가는데 네 번째 구간을 통과할 때 아 다섯 번째 구간이죠. 구멍상 다섯 번째 구간인데 요 다섯 번째에 통과된 구간 해보면 여기도 끈이 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만큼의 요 두 구간이 지금 탄력이 없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타이트하게 묶어라 하는 거고 그 윗구간 이제 여섯 번째 구간에 되면 이 구간이 되면 여기는 신발이 다시 탄력이 생깁니다. 끈이. 그래서 요렇게 묶어나면 마지막 요 단계에서는 이게 신축성이 있는 단계가 들어오고 보시다시피 강력하게 당겨진 이 부분은 탄력이 없는 구간. 그리고 요 상태에서 실제로 끈이 탄력이 없는 부분은 끈의 굵기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가늘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위에 끈을 체결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묶어라. 그러니까 요 단계를 잘 지켜서 이 캐터피 끈을 무작정 당기시게 되면 제가 범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캐피텐도 이제 이미 한 1년 가까이 신었기 때문에 캐피텐을 신어도 신발의 홀드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발 끈을 가장 밀착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 끈까지 넣어서 이건 물론 캐피텐이 아니죠. 아슬레타긴 하지만 마지막 끈과 구멍까지 넣고 나서 바짝 당겨서 발에 강하게 밀착시키면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정말 발에 약간 저림이라고 할까? 그 현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끈만 바닥 바짝 당기는 걸로 발에 저림까지 생길 수 있도록 이 끈 자체가 굉장히 고신축성, 고탄력성을 갖고 있는 끈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사용해 보시면 결국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끈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좀 느슨하게. 그 다음에 아슬레타 기준입니다. 끈이 6개가 있다고 가정하라. 어쨌든 3개까지는 끈을 끼워 보시면 거기는 탄력 구간이에요. 탄력성이 있는 구간 이 자체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이 되면 끈에 탄력이 없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끈을 끼워 보시면. 그럼 고기는 이제 강력하게 당겨서 좋아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끈 구멍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끈 구멍에서는 요것과 그 다음 요거의 중간 정도의 형태로 묶어라. 그러니까 발을 요 중족부 쪽에서 강력하게 아치가 있는 쪽 부분. 그러니까 보통 아치가 있는 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끈을 타이트하게 조우는 게 아치를 들어올리는 효과. 다시 말하면 비엔저트 인솔 같은 것들로 아치를 들어올리는 효과.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살짝 들어올려지는 느낌이 들고 하면 결국 여기가 편해진다. 앞쪽이. 앞쪽 발가락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축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발의 활용성을 발의 뭐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가 여기 있고 바닥이 이쪽에 있고 끈이 위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신발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당겨 올리면 신발이 위로 따로 올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120cm로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 이 캐터피사에서 저한테 그 얘기했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230mm 이상에서는 120cm를 사용해야지 이 구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 영상을 나중에 끈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가지 축구화들 아슬레타 C3든 뭐 캐피테니어든 아니면 나이키 TM4든 뭐 베이퍼든 여러 종류의 TF에 끼우실 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라.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손을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 순정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없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면 발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끈의 저항감을 느낄 수 있어요. 텐션을.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밴드가 있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기본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 밀착감도 높여주고 전반적인 홀드성도 높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아치를 약간 들어올리는 효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가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신발을 끌고 나간다. 이 끈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나중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